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생명과학을 공부하니까 자연의 진화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이 책을 억지로 읽었는데 방학 때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미국에서 제가 유전화학을 가지고 초기 발생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학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 다윈이 얘기했던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생명과학의 기본 러직이구나 그때 그래서 다시 다윈의 종의 기원을 꺼내서 다시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저에게 중요하고 답이 잘 안 나오고 힘이 들 때 그때 이제 가끔 제가 종의 기원을 꺼내 보는데 그 이유는 다윈의 집요함을 저도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말 집요하거든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많은 사실을 수합해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썼을까. 그래서 그 집요함을 배우고 과학을 계속할 수 있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할 때 종의 기원을 꺼내 봅니다. 다윈 이전에 생물학이라는 사실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생물학이 다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윈의 이 책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생명체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수집하고 분류하는 박물학이 있었는데 어떤 학문이 되려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어떤 러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러직을 생명과학에서 처음 제시한 사람이 다윈입니다. 즉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들이 이 지구에 온 방법이 같다. 그것을 제일 처음 보여준 분이 다윈입니다. 즉 생명체에도 이렇게 다양해 보이는 생명체에도 러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서 근대 생명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처음의 그 테이프를 끊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자연 선택입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종이나 변종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변이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선택되어지고 이런 개체들이 더 많은 이제 종을 더 많은 자손을 만들게 됨으로써 이제 다양한 종들이 생기고 변성하고 또 사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개체로의 새로운 종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그런 자연 선택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 진화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되어 왔으니까 이게 어떤 방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윈이 이야기했던 그 자연 선택의 개념은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무작위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기억하기에 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생명의 나무를 비유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가지들이 뻗쳐나가면서 잎이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통의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무가 자라듯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방향이 없이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혹시 지구가 또 생겨서 다시 지난 40억 년의 생명의 진화가 계속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생명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완전히 우연의 산물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성선택의 개념이 있는데요. 성선택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포식자에게 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개체가 왜 진화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윈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공작새, 숫 공작새가 그렇게 아름다운 꼬리를 가리고 있고 그걸 펼치고 그러면 포식자한테 눈에 금방 띄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 자연 선택이 되려면 자손이 많아야지 그 중에 선택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자손을 많이 남기려면 다른 성에게 어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필을 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가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또 결국은 살아남고 발전될 수 있어. 그런 성선택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의 기원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떤 고전이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퇴색이 되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종의 기원에서 사실은 다윈이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이 지금 여전히 오늘의 생명과학자들에게도, 특히 진화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러직으로, 그때는 사실 지금은 이제 지난 100년여를 지나면서 진화가 이론이 아니라 이제 과학으로 입증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의 이론이었을 뿐이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를,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자기의 가설, 즉 자연 선택이란 것을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다윈이 그 책을 쓸 때는 우리가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몰랐던 부분이 물론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을 도출해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엔 다윈도 아마 굉장히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초기 배아에 대해서 써놓은 챕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윈이 얘기한 게 배아 때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개체들이 이제 개체가 돼서도 되게 유사하다, 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분자 생물학과 유전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 발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유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발생 과정의 변화가 사실은 그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생 때 어떻게 그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그 요즘 이보디보라고 하는데요. 발생 과정으로부터 이볼루션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학문인데, 이 이보디보에 관련된 연구가 다윈의 책에 추가된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왜 어떻게 다윈이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얘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지구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몇 개의 유전자 세트의 조절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세트 몇 개만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개체의 생명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분자생물학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즉 발생학에 관련된 진화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더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많은 생명체나 그 화석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분류하고 이런 연구들이 실제 그렇게 생명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별로. 그런데 사실 이 박물학자들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다윈이 기초로 해서 이런 자연 선택이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윈도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을 거기에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진화론의 증거들을 지난 다윈 이후에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도킨스가 2009년에 그 발간을 한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한국에선 번역이 된 그 책이 있는데 이게 도킨스의 지상 최대의 쇼 그다음에 그 부제가 진화에 대한 증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책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종의 기원의 뭐 후속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이제 그 전에 뭐 이기적인 유전자나 뭐 눈먼 시계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약간 뭐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책들이었다면 사실 이 지상 최대의 쇼는 정말 학자로서 특히 그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방대하게 모으고 그 진화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과학이 어떻게 과학으로 진화가 정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도킨스 책 중에 가장 잘 써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추천드린다면 한국에서 이보 디보라고 번역되어진 제목이 영어 제목은 Endless Forms Most Beautiful이라고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맨 마지막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구절에서 따와서 제목을 붙이고 부제로는 이보 디보의 새로운 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그 발생 과정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결국 다른 형태를 가진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유전자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잡종이나 변종이 생기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변종이 생기면서 선택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이번에 종의 기원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저한테 꽂혔던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그 구절을 다인이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종의 기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유전적인 정보에 손을 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게 사실은 다양한 변종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예측되고 계획돼서 이루어진 변종들입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왔던 일을 단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현재 옛날보다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100년 후에 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굉장히 미미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윈은 이 자연 선택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도약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또 변이가 일어나면 그 관련된 생물들이 다 공진화한다는 개념을 거기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만드는 거는 공진화가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SF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윈은 굉장히 럭키 가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제 그 일단 요즘은 과학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런 이제 갈림을 만들기도 하는데 다윈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편안히 평생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거는 그렇게 그 재미있었을지 정말 자기가 정말 이거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무 압박이 있는 것 우리처럼 논문을 써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평생 그 자료들을 모으고 관찰하고 제가 또 되게 이제 놀랍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험들을 하는 것들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식물의 씨가 뭐 어떻게 다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갔을까 했다 물에 담궈서 며칠 있다가 있어도 그 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실험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일단 되게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정말 이 안에서 솟구치는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럭키가이였던 거라는 생각이, 과학자로서 정말 럭키가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인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어서 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가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입증해가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빨리 발표하지 않을 만큼 그냥 이분은 정말 업적을 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굉장히 럭키가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윈같이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민을 함께 나눠서 그 해안을 빌려서 대답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 구하고 싶은 대답은 인간이 하나의 다른 지구상에 있는 수백만 종의 다른 생물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지구상에 와서 정착 생활을 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동물 종들을 멸종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지구에 남아 있고 게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동물들을 멸종시키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빠른 멸종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인간에 의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해안을 다윈에게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돼서 요즘 이제 이미 그 생물학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지어진 합성생물학, 즉 인간에 의한 생명체의 설계라는 이 합성생물학도 우리가 이런 자연선택과 다양한 종의 그 발현이라는 이런 여태까지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화해온 과정에 반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해안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유언을 읽으면서 최근에 읽었던 코스모스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아마 칼 세이건도 죽을 때 아마 비슷한 유언을 남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우주에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자연의 법칙,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영적인 여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윈이 이제 이런 유언을 했을 때는 자연의 법칙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완전히 순응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이 개요을 읽으면서 과학이 무엇인지 과학이란 결국 그게 훌륭한 과학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던 그렇지 않던 남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 그런 질문을 찾아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기운을 받고 싶을 때 그때 종의 기원을 읽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과학자가 어떻게 자기의 질문에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거의 정답이 거기 써 있는 것 같습니다.